수정이 왜 손을 못 치냐고. 언니 안녕하세요. 수정해줘야 돼. 여기에서 받아주시고 A는 저기 있어요. 네. 간다 까지만. 엘리베이터 앞. 안녕하세요. 나중에 자리는 여기고.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저번 주에 배 낚시를 갔다가 배를 묻는데. 아, 근데 이게 뭐가 내? 이거 어제 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애한테 인수인계 시킬 수 없잖아. 이게 하필 보고 했던 거야. 사경을 헤매던 애한테 인생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 했을 때 둘은 웃을까? 그래서 웃질 않네 하고 나면 둘이 딱 끊어주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애한테 인수인계 시킬 수는 없잖아. 농담인데 안 웃네. 다음에 불행이 웃기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으로 발령받은 이용조입니다. 근데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휴가 갔지. 이용조 씨 말고 저 자리 원래 내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고 먹으면서 과장이 되고 싶은 공팀장입니다. 왜 미워하시나요, 홍대표를? 악의적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를 진급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핑계 대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 원래 인생이 공평한 거야. 나도 이용조 주무관 덕분에 스트레스 치료 수술도 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원을 주로 관리하고 녹지 관련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정입니다. 세별이랑 수정이는 공팀장님하고 같이 홍조를 처음에 많이 오해하고 좋아해요. 하지만 평소엔 사이가 너무 좋답니다. 사랑해 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잘못한 건 없어. 사실 우리 오빠를 너무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진짜 오해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저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사람의 어떤 그런 큰 가슴 아픈 일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저 이게 다 제 원인. 팀장님! 이용조 씨가 업무 현장에 불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알아보기 쉽게 풀어서 써준 건데 요약을 원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공원 관리팀에 주무관 손세별이라고 맡고 있습니다. 이 공원관리팀의 막내이고요. 홍주 언니가 오면서 막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녹지가 화이팅! 첫 세별의 등장으로 이렇게 셔츠 색깔과 반지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녹지가 화이팅! 부여봐. 껐다가 켜면 바로 이 화면이 있잖아요? 네네.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 화면을 켜는 걸로. 기다려. 아,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출근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되고 무섭고 그러네요. 주변 맛집을 검색하라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너무 예쁘게 정리 잘했죠? 오, 책이야. 그 함흥냉면 진짜 맛있으니까 반드시 먹거든요. 맛있게 하세요. 만두 시켜요.
저기서 엄동에서 건너서 들어간다. 들어간다까지만. 네. 구경해도 돼요? 전반적으로 찰칵 찍고 있는데 이 틈으로 검은 물체가 온다. 액션! 오늘 여기서 어떤 씬을 찍나요? 오늘 우리 드라마 첫 씬을 찍으러 왔어요. 첫 씬을 위한 이 신당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신당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 때문에 왔어요. 네, 혼자 오기 무섭지 않으셨나요? 무서워요. 되게 대본 잘 봤나 안 봤나 취조받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정답입니까? 밤에 혼자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요? 근데 방금 풀샷에서 혼자 들어갔는데 그때도 무서웠어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용조 씨? 이용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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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다른 걸로 해볼까 하지 마자. 너의 이름은 완전 무선수잖아 이거. 땡치! 이용조 씨! 발로 한번 툭 한번 건드려 볼까? 용 씨. 아니면은 너무 하찮은 거야 이게? 근데 언니 눈 좀 진작 올릴 것 같은데? 용 씨. 눈을 팍 떠. 그렇게. 왜 세미련데 인터뷰 안 해요? 네? 아 인터뷰를 해요? 거기로. 아 인터뷰 해줘요. 언니 인터뷰 하셨어요? 기습 인터뷰였어. 갑자기 질문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뭐였어요? 신당에 딱 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너무 멋있고 비가 많이 와요. 내일 우리 촬영하고 회식하는데. 아 죄송하지만 내일은 미리 예정된 약속이 존재해버려가지고. 존재해버려가지고. 손으로 나가서.
피부 있어가지고 중요하죠. 우리만의 시크릿. 언니 하나만의 시크릿. 언니 같이 해서도 시작. 언니와 나만의 시크릿. 자, 여기 홍초가 왜 바닥에 누워있는가요? 슬프잖아요. 그렇다면 언니와 나만의 시크릿. 방송을 확인해주세요. 이연이는 불가학력? 도망가. 뭐야? 이연이는 불가학력? 본방사수! 아, 기빨려. 이제 그만. 뭐. 이연이는 불가학력? 본방사수? 어, 언니 우리 커플이네요? 똑같어. 커플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트로 하실 것 같아요? 하트는 뭐가 있을까? 하트는? 아하, 오케이. 역시. 네? 이연이는 불가학력? 본방사수! 비가 저도 강한 편인데 멋있는 거 같으면 멋있다고 해서 뭐라 그래? 어쩌면 부탁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감독님께 1분간 조용할 수 있어요. 잠깐만. 아니 그냥 묵었다 플러스 분인데. 아, 어디 갔나 오늘 왜 이래? 아니야 그냥 묵었다 플러스 분. 뭐야? 이거는 내가